요시!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. 선생님 몰래 춤추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. 도로시 게임즈. 자, 선생님 몰래. 보지 마세요, 선생님. 춤을 추면 되는 게임이고, 전 어렸을 때 선생님 몰래 과자도 하나씩 먹어봤던 그런 저녁 게 있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이 돌아봐요? 아니, 그. 아, 나와, 선생님! 나와, 나와! 요시! 다시. 선생님, 막 그럴 수도 있죠. 응? 너무 오래 보는 거 엥? 아니야? 아, 너무. 선생님, 나와! 솔직히 말하세요. 어디서 아니, 잠깐만, 솔직히. 춤 춰, 야! 솔직히 말하세요. 이거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, 날 감시하는 것 같아. 자, 진지하게. 엥? 나와 걸려서 진짜 아작할래 진짜 요시! 작게 하면 안 걸려 나와 지금이니 언제니 내일이니 모레니 그 푸는 근데 체벌 안함이잖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근데 그 푼이요 선생님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그분이 되게 체벌 안함이라고 써 있는데 너무 다른 말 아니. 너는 놈은 감아주지 않아요. 아, 놀지도 못하고 끝났잖아요, 수업이. 요시. 얼음땡, 얼음. 뭐야?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선생님, 대머리. 머리 반짝반짝. 미안해요. 저도 언젠가 대머리. 나와 걸려서 진짜 아작할래 진짜 요시. 선생님 말할 때 장난치지 말아요. 네, 알겠습니다, 선생님. 네, 이렇게 좋은 교훈을 얻었던. 근데 저는 수업 시간 때 그런 과자도 막 몰래 막 입에 있잖아. 이렇게 넣고 먹고 이렇게 먹기도 했고 저렇게 막 놀기도 하고 막그 핸드폰으로 뭐또 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게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혹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혹은 강의 듣다가 뭔가 이렇게 스릴 넘치는 걸 해보신 적 있나요? 이 게임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또 댓글로 나도 이런 거 해봤음 하고 또 남겨주시면 같이 좋을 것 같아요. 추억을 공유해주세요. 그러면 안녕. 엉덩이에서 비린내.